안녕하십니까. 여행작가 태양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충주의 자유시장 만들골목에 나왔습니다. 사실 여기 만들골목은요 다 맛있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먹을 것이 아니고 싸가지고 와서 별도로 먹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구매하는 장면으로 오늘의 영상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밑에 쪽은 나비 처리나 스티커 처리 아니면 자막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만두집은요 민선입니다. 민선. 네. 근데 다 맛있어요 사실. 다 맛있어요. 네. 지금 밑에 사람이 엄청 많아서 전등으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예. 나비 처리 들어가고 그래서.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오늘 형님, 이건 뭐지? 옥수수빵. 이건 간접도 같은데? 간접도 같은데? 예. 아, 간접도 하네요. 예. 속보이는 감자. 예, 우리 속보이는 사람들이 좋았어요. 야. 예. 아,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이렇게 저희는 만두를 구매하는데요, 신기했던 것은요 만두에다가 부채질을 하네요. 그러면 더 쫄깃쫄깃하다고 하네요. 바로 여기는 민선의 집인데, 민선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유시장의 만두골목은요 다 맛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또 간 것은요, 저희는 한번 단골이면 영원한 단골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왔다 말씀드리고요, 분명히 각자 입맛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입맛에는 민선회가 가장 맛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촬영을 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입맛에는 정말 맛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희 입맛은 주관적일 수도 있다 이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맛있는 만두를 가졌으니까요 요리에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히 제 목줄에서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함께 보시죠. 출발! 출발! 리왕님, 네. 민선회에서 모든 사왔잖아요. 네. 또 리왕님이 또 술 한잔 주신다고 성은이 만큼다 먼저 하고요. 예. 아우, 충주 가니까 그 민선회 어우 너무 맛있더라고. 이렇게 또 사가지고 왔습니다. 예. 리왕님, 네. 이게 어디 거예요? 그 충주시장에. 자유시장인가요? 네. 민선회. 민선회? 네, 민선회 만두예요. 연이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여기 전화번호 깔아야 되잖아. 네. 택배도 전대 안 되는데요? 택배 돼요. 택배 돼요? 예. 그러면 깔아주세요. 예. 저는 웨이트지만 아무리 여행자가 그냥 기가 편하도록 이렇게 주셔야지, 이렇게. 기왕님. 네. 예. 이야. 맛 어때요? 맛있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이런 조그만 테이블, 이런 동화 테이블 하나 놓고, 이렇게 카페식으로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고기만두. 김치만두. 아, 저는 고기만두. 따지지 마세요. 예. 맛있는 거 줘놓고 따지면 안 돼요. 예.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만두를 먹어서 하는 말입니다. 전국에 계신 여왕님들, 그리고 우리 여왕님, 이렇게 대왕님들을 위해서 항상 맛있는 요리를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국의 여왕님들 감사합니다. 모든 대왕님들은 여왕님들의 노고와 수고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여왕님, 요거가 특이한 거예요. 이게 감자떡이야. 근데 한번 속을 몰라, 솔직히. 속을요? 네, 모듬이랑, 예. 이거는 김치. 감자 피로 만든 김치. 아, 그래요? 네. 이 피가 아니에요? 네. 아. 감자 피로 만든 김치예요. 아, 그럼 더 맛있지. 김치 감자떡. 아. 이거는 그냥 순. 김치 감자떡. 순, 이 속에 댕겨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잘라보세요. 예. 우리는 또 해부학. 녹두. 아, 예. 녹두가 있어요. 아. 녹두 있죠? 네, 있네요. 예, 예. 없다면 깰 것 같은데, 예. 이건 제가 먹어볼게요. 네, 한번 먹어보세요. 맛이 어때요? 먹고 보여요? 네. 맛있어요? 맛있죠. 아, 그래요? 예. 잠깐만요. 잠깐만요, 형님. 잠깐만요. 아,
아무리 조출해드려도 예. 근데 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 잠깐만요. 맛있어. 네. 이 맛있잖아요. 그럼 단계. 아, 네. 이슬이는 대왕님이 드시고. 아, 맛있겠다. 아, 빨리 해. 이거는 해야겠다. 제가 먹어요. 아, 맛있겠다. 예. 네, 맛있겠다. 예. 저는 그럼 이걸 먹어볼게요. 감자, 그 김치 감자 네. 떡. 김치 감자 만두. 아, 전국에 계신 여왕님들, 대왕님들 감자떡 시켜 드세요. 와, 색다른 맛이네. 감자가 나를 부르네. 이야. 아우, 대왕님. 네, 그것도 이거, 맛있겠어. 이것 좀 드셔보세요. 아, 예. 쫄깃쫄깃. 예. 김치만두하고 또 다르죠. 이 만두가 아닌데? 이건 감자예요. 네. 이건 예술인데? 또 왜 말씀드릴게요. 아, 우리 홍보하는 업체 매체가 아닌데? 쫄깃쫄깃하게 맛있어요. 홍보 매체가 아닌데? 이야, 진짜. 끝내주네. 홍보해도 돼요. 아, 그래요? 예. 네. 왜 대기업만 홍보하고 그냥 돈을 왕창 버는데. 예, 카메라 따라갔잖아요. 지금 딱 한마디 하려고 그래요. 아, 맛있겠다. 예. 아, 맛있겠다. 잠깐만요, 형님. 예. 어우, 오늘 그냥 술이. 제가 한 입 먼저 먹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뽀뽀하고 싶어요? 예. 전 뽀뽀 안 했는데. 이거 잘하시면 지금 밥 먹고 드신대요. 뽀뽀하고 싶어가지고. 예. 연재까지 한 씨가 그렇게 매력적인가 봐요. 사랑스러운가 봐요. 예. 고기만두 되게 맛있어요. 많은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조금 아쉽지요? 저도 아쉬웠습니다. 바로 그때 유왕님의 센스가 발휘됩니다. 함께 보시죠. 출발. 이형님, 네. 전 소원할 뻔했잖아. 난 이거만 주는 줄 알았지, 아까 솔직히. 이형님, 완전 식당 분위기 내네, 오늘? 단무지까지? 이야, 이것도 주시는군요. 네. 다 먹기 없기, 예. 아니,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얘가 맛있잖아요. 네. 그걸 놓고 끓였으니. 이야. 이건 더 맛있어요. 네, 우리 이형님이. 지금까지. 오늘 분위기 살려주네. 아우. 연재까지 한 특별히 사랑스러운가 봐. 예. 오랑스러우려고 그래. 아까 왜 홍보 업체냐고. 홍보 몰라. 아니, 미안해요. 아니냐고 했어. 아니, 대기업만 거금을 들여서 홍보하라는 법이 없고요. 아, 그쵸. 맛있어. 맛있는데. 이렇게 맛있는 거는 열심히 홍보를 해야 돼요. 예, 연재. 예, 그렇죠.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돼야지. 아, 예. 그래도 안 때리지 않고 이렇게 오늘 맛있는 거 주시네요. 네. 예. 언니. 홍보 열심히 해달라고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여기 어디예요? 그게? 여기가 예. 자유시장의 민선이에요. 자유시장 민선인데 네. 우리가 이제 이걸 사왔잖아요. 네. 아, 근데 이게 또 그냥 행복이네. 그냥 만 원의 행복이네. 야, 만 원에 30개래요. 네. 와, 대박이야. 하나에 얼마야? 200원 꼴감이잖아. 기름은 사러 가도 만원 더 들겠어요. 그죠, 예. 그거 감동받아요. 제가 시청했다고, 예. 하나에 이게 300원이야. 300원. 말이 안 돼. 이야. 그것도 수제만두. 맛있어요. 예. 여왕님, 앞으로도 자주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야, 이렇게 사가지고 와서 좀 해주세요. 이제. 아. 입에서 터져버리네. 만두가 터져버리는 처음이네. 이렇게 좋은 재료로 맛있는 요리를 해줬으니까 저도 답례를 해야겠죠. 서운이 망각한 거를 감사함을 표하겠습니다. 만두로 움직여주세요. 만두로. 만두. 많은 사랑을 받아는 우리 형님. 두루두루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짱이길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천만 넘어요. 박수! 박수! 예, 감사합니다, 형님. 어우, 너무 감사합니다. 예. 연희한테 감사하고요. 아울러 민선에 아니 민선으로 사는 수 해보세요. 민선으로요? 예. 민선에 정말 맛있습니다. 서울에서도 못사 이런 이렇게 맛있는 집은 네. 네. 네네 정말 맛있습니다. 택배 가능합니다. 예. 어우. 맞아요. 못 찾아오면 택배하시면 되겠네요. 아, 야. 민선이랑 자매 결혼 맺겠습니다. 야. 아 진짜 서울에서도 이 맛은 못사. 야. 아닌데. 여기 오시면서 이렇게 시장 구경 하시고 와서 만두콩 한 사발 뜨뜻하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언니 센스가 좋은 게 반은 찜만두 근데 보듬인데 저는 아니, 추가 뺄게요. 아, 죄송합니다. 예. 저는 이거
진짜 정말 쫄깃쫄깃하죠. 네, 처음 먹어봤어. 솔직히 만두피가 아니고 감자피예요. 아, 예, 이게 제가 여행을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처음 먹어본 음식인데. 그래서 오늘 썸네일은요. 오늘 썸네일은요. 여행작가 대한TV로 못 먹은 음식이 있었더니. 이야. 이렇습니다. 아, 진짜로 처음 먹어봤어. 이런 만두는 처음이야. 아니, 민선회에서 진지하게 만들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 그런 거요? 왜 처음 먹어봤는데? 아니, 우리. 왜 이제 와서 그래요? 우리 여행이 민선회에서 돈 받았어요? 아야. 아니. 맛있어, 예. 대기업들은 돈 받고 하지만 저희는 돈 안 받아요. 아, 오늘 그 대기업 몇 번 나와야지. 오늘 대기업 쫓아와요, 이제. 낯들고, 예. 보시는 것처럼 오늘도 이왕인가 알콩달콩 하면서 먹고 또 먹고. 마시고, 대하고 대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재료를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집에서 요리해주시는 모든 여행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즐거운 시간을 가지다 보니 우리 여왕님의 실체가 또 드러났습니다. 여왕님의 실체를 보러 가실까요? 출발! 여왕님. 네. 아니면 사람이 아니문이어서 그렇지 벌써 이렇게 다니시면 어떡해. 아니, 대왕님한테 이제 결혼했어요. 야, 이렇게 또 이미지 관리하시네. 예. 제가 먹은 게 아니다. 우리 여왕님은 야 진짜 너무 잘 드셔. 아, 근데 양도 많네. 오늘 지금 여왕님 30개잖아, 그죠? 우와, 대박이네. 30개 만원이고 지금 그럼 우리가 만원의 행복을 느끼고 있는 거네? 네, 만원의 행복. 아, 여왕님 뭐 충주 안 가더라도 택배로 좀 해주세요. 맛있네 이거. 예. 택배를 해주실 거면 한 잔 따라 주시고요. 네. 택배로 진짜 받아주겠네요. 네. 택배를 안 주실 거면 네. 소주병을 버리고 예. 택배로 시켜준답니다. 행복합니다. 다음에 이 모양으로 또 리뷰할게요. 아우, 뭐 우리 여왕님 준비할 거면 단무지하고 뭐 그냥 간장이면 되지 뭐. 예. 아, 이래. 그리고 여기 자막에다가 우리 시장 영상도 넣으시면 될게요. 예. 넣을 수도 있어요. 예. 쫄깃한 감자피로 된 만두. 잠깐만요. 예. 뭐라고 이름이 여왕이? 쫄깃한 감자 김치 만두. 아, 그렇군요. 아, 맛있겠다. 예. 기다리겠어. 예. 아니, 제가 먹으려고 집어들기만 하면 맛있겠다 그러면은. 카메라한테 보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 카메라한테 보이지 마세요. 예. 제가 먼저 먹고 줄게요. 아, 아니, 물론 여행자가 대한민국이 사랑스러워. 그래서 뽀뽀하고 싶어. 맨날 뭐 뽀뽀하려고 그래. 예. 아, 예. 오랑스러워요. 아, 근데 진짜 맛있네, 이건. 이거는. 와, 이거는 따뜻하게 먹으니까 정말 맛있고, 약간 식어도, 와. 약간 식어도 맛있어요. 네. 저는 또 하나 먹을게요. 와, 오늘 나 말리지 마세요. 응? 나 말리지 마세요. 예. 그건 말리란 얘기예요? 아니, 말리지 마세요. 저 말리지 마세요. 와, 너무 맛있어. 여왕님. 네. 난 여왕님 사랑스러워 죽겠어. 이야. 왜 사랑스러워요? 뭘 또 해달라고? 아, 예. 근데 오늘 보니까 소주 두 병 먹어야 되네. 이야. 아니, 이거 봐봐. 안주가 남았어. 이 좋은 게. 예. 이야, 진짜. 여왕님, 이거 가지고 소주를 응? 한 병 먹으라 그래. 응? 두 병 먹어야 돼. 한 번만 드세요, 그러면. 아, 그런가? 아, 죄송합니다. 예. 아, 죄송합니다. 예. 저는 원래부터 한 병만 먹으라 그랬어요. 왜 그래? 아유. 이게 워낙 맛있을 뿐이야. 아니, 한 병 드셔서 불만이니까. 아니. 한 병만 드시면 되죠. 만두가 잘못했네, 만두가. 예, 너무 맛있어가지고, 예. 만두가 잘못했어, 예. 니가 잘못했어? 너무 맛있어? 어? 너무 잘못했어? 어? 너무 맛있어? 지금 못 먹고 있잖아, 아까워서. 이야, 이거 봐. 예. 만두가 입이 있다면 지금 맨발 했을 것 같아요. 예. 성원이 이만큼입니다. 여왕님 사랑합니다. 예. 오랑합니다. 아, 오랑합니까? 예. 여왕님. 네. 와, 이게 너무 맛있어. 네. 야, 지금 내가 너무 맛있게 먹잖아. 네. 메이킹기만 돼. 네. 빨리 전화로 주문해. 네. 예. 자유시장 어디라고요? 어디 민선에? 민선에. 예. 네. 나 전화를 빨리 주문해야 네. 되겠네. 무조건 비행기로 오라 그래. 야, 나 이거 먹고 예 끊어지면 폭발할지도 몰라. 예. 너무 맛있습니다. 예. 만두를 비행기로 아, 예. 공수한단 말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예. 택배 며칠 기다리셔요. 예. Thank you.
여왕님. 네. 택배 주문했어요? 네, 주문했어요. 아, 성우님만큼도, 예. 예. 이렇게 먹다 보니까 이제 끝을 보여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왕님 식사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출발! 여왕님. 네. 아, 사람이 아니면은, 우와. 물론, 식당이 아니지만 해볼게. 사람이 아니면과, 사람이 아니면과, 사람이 아니면과, 왜 숨기세요? 아유 참 사람이 아닌 분이다. 맞아요. 얘, 얘는 사람이 아니고 접시고요. 아, 얘는 숟가락이에요. 아 그런 거예요? 아 예. 우리 여왕님 예. 저는 오 마지막 잔 먹을게요. 왜냐면 여왕님 아까 얘기했죠. 반잔으로 아니 반병으로 줄인다고. 예. 안 됩니다. 예.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제 편 좀 들어주세요. 이분 편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예. 저도 잠깐만요. 우리 언니 지금 반을 먹었어. 뽀뽀하려면 성은이만큼이 합니다. 예. 성은이랑 같지도 않은데요. 아 그렇지 않아요. 예. 성은이만큼입니다. 예. 여왕님 하나 남았잖아요. 네. 여왕님한테 기꺼이 현상. 네, 그리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예언제과 대한TV는 매일매일 한편의 동영상을 업로드합니다. 그러므로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많은 시청 분들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모두 모두 행복하십시오. 끝! 행복하세요. 내가 우리 여왕님 또 안 따라했어. 끝! 근데 이거는 절반을 내가 대왕님 드려야지 내가 혼자는 다 못 먹죠. 그래 끝나야 돼. 우리 구독자님들이 끝하고 5분이래. 끝! 절반 드리려고 지금 잘랐어요. 아 예. 아. 아 예? 아 여왕님 오늘 분위기 좋았어. 진짜 끝나야 돼. 이제는 끝나야 돼요. 따지지 마세요.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모두 모두 행복하십시오.